경찰상 의무이행 합포수단. 자, 우리 의무이행 합포수단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직접적 강제수단과 그 다음에 간접적 강제수단,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.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. 직접적이다, 간접적이다, 이 말을 이해해 봅시다. 직접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시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한다. 그러니까 실력 행사란 말은 물리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. 물리력 행사, 이게 직접적 강제. 그러면 간접적 강제는 뭐죠? 간접적 강제는 요거 반대말이야. 직접 실력 행사는 안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을 가는 거야. 심리적 압박을 가는 게 간접적 강제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냐면요, 직접적 강제는 기억합시다. 그리고 그 외 나머지가 간접적 강제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의미상 파악해봐,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지. 자, 직접적 강제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강제행위와 또 하나는 즉시 강제라는 게 있어요. 아마 여러분이 교재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강제집행은 다시 종류가 네 가지인데 대집행이 있고. 자, 이제 말이 어렵네요. 이게 외우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운데 이거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집행벌 이행강제금 있고, 자, 그 다음에 직접 강제가 있고, 그리고 강제징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, 자, 잘 나오는 거 제가 줄 거 볼게요. 잘 나오는 거 대집행, 직접 강제, 강제징수, 즉시 강제, 이게 다 직접적 강제. 자, 집행벌을 왜 줄을 안 끊냐면 이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직접적 강제 수단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간접적 강제 수단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내기가 적절치 않아. 적절치 않게 이거 빼고.